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바울은 새해가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떤 말인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들도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 하는 말은 그러므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접속사죠.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말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 있는 말은 우리들이 읽어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은 뭘까 하면 그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17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 말은 누구를 대하든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할 때에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대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 하는 말이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대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육신의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갖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세상을 따라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들이 11시 40분에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해가 넘어가요. 해가 넘어갑니까? 아니면 시간이 흐릅니까? 그래가지고 새해가 딱 되면, 그러면 기분에, 야, 이제 또 새로워졌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새로워진 게 없어. 근데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금 고민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1월 1일부터 늦잠을 자더라고요. 그렇죠. 새벽에 들어가니까 새벽에 들어가서 뭐 한 2시 넘어 자면 그날은 또 새벽 기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늦게 일어났는데 아주 좀 피곤하게 일어나요. 야, 이게 이렇게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또 그런 회의도 한번 가져봤어요. 그런데 1월 1일 날 조금 늦게 일어나긴 하지만 1월 1일 시작하는 시간에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아,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새해가 되면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새해가 됐다고 새로워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각과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주신 그 직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는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 일은 우리들이 결심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는 말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또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과연 그러면 이 세상적인 관점을 갖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또 박해를 받으면 참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생각,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을 평상시에 그냥 내가 평상시 일상에 따라서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들이 반응을 하냐면 모욕을 당하면 누가 나를 저주하고 막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박충근 집사님이 저를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러면은 집사님 잘한 게 뭐 있어요? 너희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대응하고 그럴 수 있다. 막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뭐 다 그렇게 반응은 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속으로 기분 나빠도 좀 참고 있다가 나중에 때를 보자 그런 사람도 있을 터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려고 그렇게 우리들이 믿음의 훈련을 하다 보면 모욕을 받아도 물론 기분은 나쁘죠. 그러나 잠시 생각을 해보고 이럴 때 내가 나를 모욕하는 저 사람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하면 내가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고 잘 또 그것을 또 시간을 가지고 참아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라진 삶을 사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이 손해를 보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지갑이 왔어, 우편으로. 얼마나 기뻐요. 야, 진짜 참 아주 그 정직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지갑을 탁 열어보니까 돈은 하나도 없어. 현금은 다 없어졌어. 그러면 또 속으로 아이고 뭐 이러면서 또 속으로 나름대로 별로 좋지 않은 또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갑 안에 현금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억지로라도 나로 하여금 기부하게 하시는구나. 지금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어려움 가운데서 또 나름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부하게 하시는구나.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세상의 관점에서 갖는 생각이 아니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갖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꿔나가는 것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직책을, 어떤 직분을 주시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여기서 그가 할 때 그는 누굴까요? 그는 하나님. 역시 박충근 집사님밖에 대답하는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그 자기는 또 누굴까요? 아니 또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부처님, 2번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는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 구약 당시에는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꼭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죄가 많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 감히 이 더러운 우리들이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아주 큰 간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그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가 다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들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죽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는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이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아직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들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로 인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직책,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나는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는 책임이고요. 하나는 우리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가는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싫어하실까요? 그런 질문을 못하라 하냐 그러겠는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화목해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자, 화평을 사랑하는 자, 화목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화목을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싫어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미국의 김정은이에게 가서 물어보면 당신은 평화를 싫어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김정은 그 동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래 나는 싫어한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럴까요?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남아서 여러분 세상에 평화를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그 김정은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목을 만들어가는 그런 직책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은,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지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고 하는 그 말을 그리스도를 내세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바로 그 말씀이. 보세요,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것은 곧 하나님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우리들을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려면 내가 먼저 나와 불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그 내가 먼저 찾아가서 상대방의 잘못을 자꾸 들추어내고 따지고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람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목을 이루어가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먼저 찾아가서 내가 죽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품어 안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화해를 이루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부둥켜 안으시고 그것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려면, 화해를 이루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이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셈한다 그런 얘기예요. 셈을 한다,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누가 돈을 더 많이 냈는지, 당신의 죄과가 만약에 열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열 개의 책임을 져야 돼. 또 아무개는 죄가 좀 커서 한 20개 정도 되니까 20개의 책임을 져야 돼. 이래가지고 그 죄과를 계산하는 것, 그게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직접 부둥켜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를 이루려면 먼저 내가 상대방을 찾아가서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부둥켜 안고 내가 용서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받아들이고 품어 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용서예요. 잘못이 없는 자가 잘못이 있는 자를 품어 안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용서예요.
잘못이 많은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그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의 길을 갈 때, 망명을 할 때, 도피의 길을 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앞에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시므이가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얼마나 심하게 저주를 품었는지 옆에 있던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쳐오겠다 그랬을 때 다윗이 만류를 해요.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를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나더라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는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다윗이 다시 이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런 그 때가 왔어요. 그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시 왕권을 되찾은 다윗이 아주 위풍당당하게 행진을 할 때 그때 시므이가 다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을 그렇게 저주하고 당신에게 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싹싹싹싹 빌어요.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때 그럴 때 이 시므이가 옛날에 자기가 했던 그 죽을 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또 이야기를 하기를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내가 죽이겠다는 얘기. 그러더니 그 아비새의 말을 듣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장 22절 23절에 보면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예전에 다윗의 그 초라하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왕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예전에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요. 그 시므이가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 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가 오늘 왜 사람을 죽이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화해는 힘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더 강한 자가 강하지 못한 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겠는가. 우리의 허물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용서를 받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용서와 화해는 잘못이 없는 자가 잘못한 자를 먼저 감싸 안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흑백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아주 못 살게 굴었어요. 인종차별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그렇게 힘들게 지내던 그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 인종차별 정책에 그 대항해서 그 우리말로 하면 데모를 아주 큰 시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항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만델라예요. 그래서 이 만델라가 그 일로 인해가지고 인종차별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투쟁을 했던 그 죄목으로 인해서 투옥을 당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26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27년째 풀려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감옥 생활하면서 자기 큰아들이 죽었는데 그 큰아들 장례식에도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풀려나서 1995년에 이제 처음으로 흑인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가 모든 권세를 다 가졌잖아요. 그동안 자기 동족들 흑인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죽이고 막 화형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총살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싹 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집어넣고 처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은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용서와 화해를 위한 과거사 청산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 정권이 바뀌면은요, 새로 정권 잡은 사람이 그 이전에 그 정권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숙청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만델라도 자기가 다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과거사 청산위원회를 만들었대. 근데 그 과거사 청산위원회는 이전 정권의 사람들을 다 청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위한 과거사 청산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 정책에 항의하며 투쟁하였던 그 흑인들을 화형시키고 총살을 했던 그 가해자들,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 안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감옥에 보내지 않고 그들을 용서했다는 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델라가 했던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Let bygones be bygones. Bygones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과거 지난 일들을 그냥 과거의 지난 일로 내버려 둬라 그런 얘기야. 그 말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Let bygones be bygones. 과거의 일들을, 과거의 지난 일들은 그냥 과거의 일로 내버려 둬라 말이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지나간 과거를 그냥 내버려 둬라. 여러분, 과거의 부유한 모습들을 자꾸 들추어내고 과거의 허물들을 자꾸 들추어내면요, 그러면 이 가정 안에서도 이게 화해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남자들은 조심하셔야 돼.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는, 저도 그 한 10년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2000년도에 결혼했다면 2001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여자들은 그것까지 다 기억을 해.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때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했어? 그러면 생각도 안 나는 일인데, 그런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건 진짜 있긴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부부지간에 서로 이렇게 그 부부싸움을 하다가는요, 과거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뭐 결혼하자마자 했던 일들, 그 가슴에 묻혔던 일들을 그걸 다 털어놓으면,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상대방이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지만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이런 남자는 하나도, 이런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뭐 다 지난 일을 지금 다 끄집어내요 말이야.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운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지난 일들을 되돌아볼 때 너무 속상하고 진짜 분노가 차오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터이지만, 그러나 과거는 과거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이제 새롭게 당신과 나 사이에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말, 잘못했던 행동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어서 그걸 다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다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웬만하면 덮어두고 끌어안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들추어내서 잘잘못을 따진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과거에 참 부족하고 답답한 일들, 진짜 형편없던 일들을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다 계산을 하신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용서함을 받고 누군가가 내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지,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따지게 되면은요, 상대방보다 내 마음이 더 답답하고 내가 더 아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과거에 답답했던 일들은요, 그냥 과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지만 돼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사랑도 내리사랑이라 그러지 올려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저희 집 아이들도 아빠 사랑해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랑한다고 말만 했지 지가 사랑한다고는 증거를 보여준 적이 있냐 말이야. 그럼 부모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그냥
자녀들을 대하는 그 자체가 사랑의 행동이잖아요.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요,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흔든다. 마찬가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조금 못한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겠어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끌어안는 거지. 그래도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끌어안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답답한 인간. 그런 생각이 들면요, 누가 먼저 다가가서 누가 먼저 이렇게 끌어안아야지 반대. 그 만약에 제가 저희 집 사람 보고 아이고 저 답답한 사람, 그러면 제가 가서 부둥켜 안아야 돼요?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부둥켜 안아야 돼요? 제가 가서.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부둥켜 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난 내가 먼저 풀어야지.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하세요. 잘난 내가 먼저 풀어야지. 잘난 내가 먼저 양보해야지. 안 하시는 분들 제가 다 불러내겠어요. 잘난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는 잘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 잘난 맛에 살고 못난 사람 못나만 산다고 하지만 잘난 내가 용서해야지. 못난 상대방이 어떻게 용서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진짜 못난 우리들을 품어 안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잘난 우리들이 먼저 못난 사람들을 품어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지만 돼.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말을 잘하면 오해가 풀릴 수 있어요. 우리 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옆에서 아유 그래도 당신이 가서 화해를 해. 그러면 할 수 없어서 화해를 하러 가. 화해를 하러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났다. 내가 잘못했어. 됐냐?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는 말은 하긴 했어. 그런데 됐냐? 내가 잘못했대도 그래 됐어? 그러면 그게 무슨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를 하려면 받아들이려면은요, 그러면 말도 부드럽게 해야지만 돼. 말 한마디에 그냥 눈물을 쭉 흘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똥똥거리면서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성공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진짜 좋은 것을 먹고 편리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늘 부러워하면서 불편한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돈 많이 갖고 미워하는 것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많이 갖는 것이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기쁘게 살려면 여러분, 기쁨이 있으려면은요, 화해를 이루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우리들이 기뻐하며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가 하는 것은 얼마나 화목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 세상 미움과 불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이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들로서 이 불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 미움과 원망과 서로 간에 대한 그 증오하는 마음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을 이루는 직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공동체의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